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새벽 인천에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태풍과 관련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했습니다. 또한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을 대비해서 비상수보대까지 가동하였는데요. 오늘 새벽부터 태풍 경보가 발효된 인천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태풍이 인천과 가장 가까워진 시간인 오늘 새벽 4시부터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강수량이 많지 않아 침수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부러졌다는 신고가 12건, 간판과 신호등이 떨어지고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깨지고 떨어졌다는 시설물 피해 신고가 44건이 들어왔는데요. 어제 저녁 9시 23분경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도로 중앙선과 길 옆에 있는 전신주에 천막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20분경에는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 공장 외부에 설치된 판넬이 떨어졌고 새벽 2시 48분경에는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철탑이 추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진행되었던 새벽 4시 이후에는 간판이 날아가고 철골 구조물이 탈락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으며 일부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도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 바비가 현재까지도 피해 반경에 속해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수도권에 강한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특보가 예정된 날에는 불필요한 외출은 당연히 삼가하셔야겠고 각 가정에서는 창문 등을 단단히 닫아주시고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과 재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